반갑습니다. 고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블랙박스네. 블랙박스 훌륭합니다. 아주 뭐 너무 너무 좋아요. 뭐 심플. 아 이거 평지붕 아닐까요? 평지붕? 소장님이 평지붕 최고의 방수는 경사지붕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평지붕 아닙니다. 평지붕 아니요. 이 집을 보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숨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겁니다. 경사가 있는데 요 파라펫이라고 그러죠. 파라펫 외벽을 박스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 경사 지붕에 요 안에 물을 빼는 이제 배수구가 있는 거잖아요. 요 공사를 조심해 뭐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관리도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붕에 이렇게 물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만 경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은 경사면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3면만 벽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율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붕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배수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인 게 여기로 물이 나갈 때 혹시나 우리나라처럼 장마철 비가 엄청 오잖아요. 비가 엄청 와서 막 쏟아질 때는 오버플로우 하죠. 그러면 비가 다 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후에는 안 맞고 어찌됐든 그거는 노내고 우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그래서 그냥 평면 레이아웃을 봅시다. 외장재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거 관리 어떻게 하지? 검정으로 칠해버렸어요. 검정. 그래서 검정으로 칠한 겁니다. 이 좋은 방법인 겁니다. 검정으로 칠하면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아무래도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깔이 유리해요. 유리해서 이거는 이제 나무인데 뭐 시멘트 사이딩을 이게 검정으로 칠하면 이게 나무 무늬가 찍혀 있는 시멘트 사이딩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가성비 극대화로 내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시멘트 사이딩에 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높이는 이게 요거 좀 단층이잖아요. 단층에 여기 좀 다락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사다리 타고 칠하는 것도 뭐 아니면 뭐 면적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한 5년 뭐 아파트도 5년 지나서 한번 칠하는데 우리도 한번 5년 지나서 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부에 벽난로가 하나 있고 보면 이제 반은 터져 있고 반은 이제 다락이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을 보시면 15평이에요. 1층이 15평으로 7.2에 정사각형 박스예요. 정사각형 박스에 여기 현관이 있는 거죠. 현관이 있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계단에 이 복도를 중심으로 화장실이 변기만 있는 화장실 작지만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인 거죠. 하나는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있는 문이 두 개에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인 거죠. 그게 화장실이 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밑에 여기는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한 벽이 주방 세트가 있고 식탁이 있고 아까 그 벽난로가 있는 벽난로 주변으로 이제 소파가 있고 아까 보이시는 창문 밖에 데크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있는 거죠. 방이 하나 있죠. 방이 하나 있어 문을 달고 이 집은 커튼으로 해놨는데 그냥 방문을 다세요. 그냥 방문을 다시는 걸로. 그래서 방문이 3.5에 3.5 1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여기다 창을 내고 여기다가 옷장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안방 개념이죠. 안방. 그래서 1층에 방 하나 거실 주방 계단 올라가는 계단과 화장실 그래서 딱 15평. 근데 어차피 경사지붕을 우리 한다 그러면 요 위에
다락이 있는 거죠. 다락, 다락.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복도 위에 요 다락이 있고 여기는 오픈. 아까 사진에 보이시듯이 오픈. 여기 난간인 거죠, 난간. 그래서 여기는 다락. 그래서 혹시 손님이 오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 거 아니면 이렇게 방두 개, 문을 이렇게 돼서 다락에 방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쓰리룸이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전원 속의 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